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골TV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드네요. 지난 며칠 동안에 친인척 집에 갔다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님버스도 돌아왔네요. 자, 님버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에 비가 올 건데 그래도 부지런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집에 와서 제가 첫 번째로 만드는 영상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 있죠? 재, 애쉬인데 전원생을 하다 보면 불을 많이 피우죠. 불을 피우면 아무래도 자연적인 재가 많이 남죠. 자, 여기는 우리 집 밖의 화로죠. 제가 오래전에 한 1, 2주 전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불을 지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재가 꽤 있습니다. 이 재는 버리는 분도 있지만 응용을 잘 하시면 님버스 비 온다. My goodness. 비가 한 방울씩 옵니다.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님버스가 빨리 서두르라고 합니다. 이 재는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이 재는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불에다가 태우면 그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 있죠. 그거는 날아가고 아주 좋은 식물에게 정말 유용한 영양가가 있는 14개 종류의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를 버리지 말고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텃밭이죠. 텃밭. 자, 자세히 보시면요, 어느 정도 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주 부드러운 재가 있죠. 이 부드러운 재는 또 사용하는 데가 따로 있죠. 자, 일단은 이걸 어느 정도 가지고 제가 우리 집 텃밭에다가 뿌려볼게요. 이 재는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색깔도 좋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죠. 여기에 수많은 영양분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재는 식물이 좋아하는, 그 채소가 좋아하는, 아니면 과일나무가 좋아하는 그런 14종류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덩어리라 그럽니다. 마그네슘도 있고 인도 있고 철분도 있고 칼슘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재를 저기 식물이죠, 텃밭에다가 뿌려놓으면 정말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적당하게 그 pH를 매주하는,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텃밭에다가 이런 재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님버스 텃밭 공원은 제가 지난 과거에 몇 번이나 그 재를 뿌려 놓았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겨울이지만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수확을 하죠. 저희도 먹고 닭도 먹고 또 님버스로 오메가메 먹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심겨 놓았던, 옮겨 놓았던 상추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상추가 어느 정도 큽니다. 여기 왼쪽에는 지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죠. 정말 대박입니다. 지난 과거에 여기다가 재를 많이 뿌려 놓았는데 거름은 하지 않았죠. 재만 사용했는데 아주 괜찮아요. 님버스 놀래라. 자, 여기다가 제가 조금만 뿌려 놓을게요. 이 재를 사용하면 식물에게 영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벌레가 잘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재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마르잖아요. 흡수성도 많고 그리고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이나 아니면 약품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이 이 재도 식물에게 적당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를 갖다가 벌레의 침이 많은 그런 식물에는 그냥 위에다 뿌려놓으면 돼요. 비가 오면 쉽게 내려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벌레들이 죽지는 않지만 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재는 식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재는 그 세척제용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아주 지저분하죠. 이게 후라이팬인데 스테인레스입니다. 이걸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지저분하죠. 이걸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젤을 여기다가 작은 스크린에다가 한번 걸러볼게요. 걸러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자 님버스 가세요. 응? 아주 부드러운 입자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척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양재물이죠. 그걸 가지고 옛날에 빨래를 하고 또 세척제로 사용을 했는데, 재물은 여기 재 있죠. 이 재에다가 물을 부읍니다. 그러면 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척을 했죠. 한국에서 오래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양재물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 나트륨 있죠. 나트륨.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서양에서 만든 그런 재물을 양재물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비누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연적이죠. 자연적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매일 사용하기는 그래도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젤을 어느정도 걸러내었죠. 여기 물을 약간 섞습니다. 바로 이게 재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세미죠. 이런 식으로. 이 잿물은 정말 그 세척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염산이죠. 이 염산, 어떻게 보면 이 잿물에서 나온 거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데, 이 재가 어떻게 보면 그 원소의 농도 있죠. 그걸로 따지면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성화된 상태거든요. 자 거기서 이 재물의 용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씁니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재는 두 가지의 맛 아니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아주 씁니다. 아주 쓴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미끈미끈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클로락스 있죠. 클로락스의 원리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젤은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식초가 되고, 그게 나중에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염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젤은 한쪽에서는 클로락스 같은 썸, 그러면서도 아주 미끈미끈한 오일 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염산 같은 어떤 물건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화학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재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사용할 때는 재는 반드시 그냥 재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걸 너무 씌워서도 안 되고 너무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충해를 막는 데는 도움이 돼요. 살균제라든지 아니면 살충제 아니면 퇴치용으로 도움은 되는데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않죠. 하지만 세척제로는 너무나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뒤에 있는 아주 지저분한 부분이죠. 청소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물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재도 이렇게 올립니다. 자 청소를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주 때가 그 거름이 짙게 묻었어요. 저는 모래를 사용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겨울가에서 캠핑을 할 때나 아니면 또 밖에서 캠핑을 할 때에 모래를 가지고 이런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기름때를 제거를 했는데, 이 젤을 사용하면 아주 부드러워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오랫동안에 붙어 있었던 그런 기름때고 또 거름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삶의 지혜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터득한 건데, 이런 방법은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재는 두 번째로 세제용, 그죠?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옛날 어르신들이 빨래를 많이 했잖아요, 이걸로. 이걸 가지고 주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잘 응용만 하시면 주방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매끈매끈합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정말 매끈해요. 그리고 힘도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청소가 되었죠.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냄새를 맡아볼게요. 냄새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흙 냄새도 나고 약간의 재 냄새도 나는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물에 씻습니다, 이제. 일단 제 손부터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희한합니다. 방금 이 재물이죠. 이 재물을 가지고 제 손을 씻는데 미끌미끌해요. My goodness!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미끌미끌해요. 제 손 보십시오. 손이 50대 손이 아니고 완전히 10대 손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옆에서 님버새가 희죽희죽 웃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기름기가 흐르죠. 윤기가 납니다. 이야, 자, 씻습니다. 자, 안에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죠. 윤기도 나고 뽀송뽀송합니다. 뽀송뽀송합니다. 자, 밖에 한번 씻어볼게요. My goodness! 완전히 새거가 되었습니다. 와우!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그런 자세히 보시면 가해 쪽에 제가 제대로 수세미질을 안 했네요. 뭐 여기 보십시오. 수세미질을 하지 않는 데는 지저분하잖아요. 뽀동뽀동합니다. My goodness!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와우! 스크래치도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모래를 가지고 씻었을 때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재를 사용하니까 스크래치가 아니라 팔리싱이 되는 것 같아요. 팔리싱. 이야,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도 사랑을 받고 아내도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불을 한번 피우면 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재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자, 여기에 치킨 뼈가 있죠. 이 뼈도 완전히 재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 재는 그 살충제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 벌레 있죠. 벌레를 퇴치하는 퇴치용으로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요,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벌레들은 콜로락사 같은 거 아니면 산이죠. 그 알칼리산, 뭐 염기성 아니면 산성 종류의 그런 냄새라든지 환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를 갖다가 채소 위에다가 뿌려놓으면 벌레들이 침입을 덜 하죠. 벌레들이 침입을 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튼 저희가 재를 사용한 그런 채소는요, 확실하게 그 벌레들이 적어요. 벌레들이 없기 때문에 채소가 아무래도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재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그 흡수재 있죠. 흡수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재는 그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마치 그 베킹소다 있죠. 그런 역할을 하고 아주 이쁜 작은 유리병이죠. 그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옷장이라든지 아니면 습기가
없애야 되는 그런 곳에, 그리고 총을 쏘시는 분들은 총알을 보관할 때에 그 습기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유리병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는 또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얼음이죠. 겨울에는 얼음이라든지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곳에 그 집 마당 앞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이죠. 거기다가 아니면 나무 댁 위에다가 뿌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뿌려놓는 것보다도 눈이 올 때에, 얼음이 얼었을 때에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뿌려놓으면 미끌리지 않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얼음 같은 경우는 빨리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는 도시 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소금을 대체하는, 모래를 대체하는 그런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재는 또 어디에 사용이 가능하냐면 그 냄새를 제거하는 냄새 제거제도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초 있죠. 이 촛불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공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초 연기가 아니면 초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냄새를 제거를 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도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재는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날 때는 이 재 냄새가 아니면 연기 냄새가 되게 진합니다. 옷에 아니면 사람의 살 속에 붙어 있을 만큼 냄새가 진하지만 일단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 냄새는 나기는 나는데 이게 가까이에서 납니다. 멀리서는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재는 다른 냄새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재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잠깐 했는데 그 세척용이죠. 거기에 이 재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재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자, 이걸 이번에 아주 부드러운 입자를 걸러가지고 유리병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자, 아주 부드러운 입자만 한번 걸러내 볼게요. 재가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죠? 약간 부어내고. 그리고 여기 스크린 있죠? 이게 조금 더 크면 좋은데 아주 작아요.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괜찮은 입자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용도로 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니면 나무 중에서도 원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물질이 들은, 화학재료가 들은 그런 걸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100% 자연산 나무가 좋죠. 이걸 잘 걸러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이 재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페이퍼 타월 있죠. 종이로 만든 그 타월인데 거기다가 감싸가지고 물을 약간 적십니다. 그걸로 얼굴 마사지를 하면 좋아요. 얼굴을 닦아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주 값비싼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그 클리너이죠. 클리닝 화장품인데 그걸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얼굴에 기름기 있는 거 제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점 있잖아요. 까물딱지 아니면 주근깨 그런 걸 제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아주 부드러운 재가 나오죠. 여기 있는 재는 100% 원목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잘 걸러진 이 재 있죠. 이 재를 가지고 여기 페이퍼 타월에다가 약간 부어 놓습니다.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입자죠. 자, 여기다가 이 페이퍼 타월로 둘둘 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물을 뿌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 페이퍼 타월에다가 쌓여져 있는 이 재이죠. 여기다가 물을 한번 얹어볼게요. 자, 물을 묻혔죠.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손으로 눌려봅니다.
자, 잿물이 어느 정도 스며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 얼굴에다가 한번 문질러 볼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세수도 하지 않았어요. 눈곱도 떼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제 얼굴에다가 이걸로 문질러 볼게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수염을 깎았는데 수염이 빨리 나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퍼 타월을 사용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아주 부드러운 면 있죠? 면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얼굴에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기도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얼굴 때도 있어요.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지 놀랐어요. 그리고 미끈미끈하더라고요. 그 말은 내 얼굴에다가 이걸 발라놓으면 깨끗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거름이 있는 상태로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말은 몸에 좋다는 게 아니라 시커멓게 얼룩져 있는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뭔가 상쾌한 것 같아요. 비싼 화장품을 내 얼굴에다가 발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제가 방금 집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거울에 보니까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얼굴에 좋지 않는 때가 있는 어떤 표피죠. 그 표피가 한 겹 정도 벗겨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피부가 그렇게 좋은 피부는 아니죠. 농촌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좋은 피부는 아닌데 뭔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청결한 느낌,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입자가 가는 부드러운 재가 있죠.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이 종이컵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번 섞습니다. 비율은 너무 물기가 많으면 오일이 많으면 되잖아요. 조금 끈적끈적한 그 정도의 점도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손으로 섞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냄새가 아주 좋아요. 올리브 냄새밖에 안 납니다. 제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자, 이걸 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부드러운 사포 있죠. 아주 부드러운 사포를 가지고 제 얼굴에 마사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얼굴이 아주 윤택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샤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결과를 좋아하잖아요. 과정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조금씩 와요. 날씨가 앞으로 며칠 동안에 비가 오는 날씨인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제의 입자가 굵다 그러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거칠거든요. 그 스크린이죠. 그 적새 스크린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부드러운 입자, 작은 입자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깔깔 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냐고. 그런데 사람이 이쁘겠다는데 그잖아요.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쁘지 않아요. 냄새도 향도 좋아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입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해도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머드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로 만든 머드팩입니다. 애쉬하고 올리브 오일이죠. 머드팩인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다녀도 누가 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웃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젤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자, 이제 제가 씻지 않고 그냥 이 휴지죠. 이 페이퍼 타올 가지고 한번 닦아 볼게요. 휴지를 가지고 닦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자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얼굴에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이 페이퍼를 타올을 가지고 닦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종이에다 물을 한번 묻혀 볼게요. 자, 물을 묻혀 왔습니다. 예, 물을 묻히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대선 통곡을 할 줄도 몰라요. 지금 님버스는 제 옆에 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주인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음식을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제가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어느 정도 그 피부 표피 있죠. 그 표피를 약간 갈아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불필요한 기름때 있죠. 그것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이죠. 좋은 기름을 피부 속에 공급해준다는 것.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제가 물을 가지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 휴지를 가지고 닦았어요. 비누를 가지고 세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울에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얼굴에 보이지 않는 그 찌기 있죠. 그리고 때 같은 게 그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낌은 아주 상쾌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